Times. 네, 변화무쌍한 우리나라 날씨에는 급속 냉각 기능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추워진 날씨에 335 사운드와 함께 따뜻해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주일 만에 30도에서 1도가 되는 나라는 뭐죠? 그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인터넷에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계절을 보는 그냥 진짜 그 한글로 적어놨는데 봄 한글자죠. 그 여름 갈 갈이라고 써있더라고. 갈 가을도 아니야. 겨울 봄 여름 갈 겨울 이렇게 써있는데 가을이 없어졌죠. 네, 그렇죠. 거의 이건 뭐 가을이 지금 이번에 일주일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뭐야. 이제 하늘이 파라네. 추워.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고현 선생님 오늘 반팔 입고 오셨네요. 그래도. 아니, 겉옷은 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좀 따뜻해서. 아니 이틀 후에 아침 날씨가 1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설마. 아니 말이 돼 이랬는데 진짜 1도여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날씨는 뭐 하늘은 너무 맑고 청명하고 좋은데 이렇게까지 가을 없이 바로 초겨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 초에는 10월 중에 거의 가장 더운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 10월 초에 그 30도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게 10월 거의 최고 기온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10월 일주일만에? 네, 일주일 만에 지금 10월 중순인데 10월 18일인데 오늘 10월 10 7일, 16일 이때가 이제 1도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날씨이고, 그리고 지금 그 산 서울에서 얼음 언 거의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가장 빨리 얼음이 얼었대요. 기상에서 관측한 이래.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급속 냉각 기능이 이번에 10월에 발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또 유명한 급속 해동 기능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바로 더워져요. 3월에 그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외신 기자가 들어왔는데 올림픽 때 들어왔다가 패럴림픽 끝나고 나갔는데 올림픽 때 들어왔을 때 영하 20도였는데 패럴림픽 끝나고 나갈 때 20도였거든요. 40도 차이. 차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 달 있었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경험하고 나갔던. 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날씨 자체가 악기를 좀 관리하기 힘듭니다. 최악이죠. 네, 지금 뭐 연주자분들은 뭐 그래도 자기 나름의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구비돼서 좀 하실 텐데,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가정에서 악기 보관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워서 아마 가정에서 보일러를 떼시는 데도 있을 텐데 악기 갑자기 건조해져서 박살나는 일 없도록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를 올릴 때는 습도도 같이 올려주셔야지. 네, 겨울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기타가 그러니까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기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겨울철에 온도 관리보다 습도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길 특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델 335인데 요거 가지고 계신데 갑자기 더 잘해야죠 이거. 이거 보일러 올리셔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여기 왜 손이 가 있지? 그렇죠. 손이 바디에 손이 왜 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가습기는 빨리빨리. 네, 보일러를 가동시키신 분들 가습기도 꼭 그렇지. 동시에 가동을 시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악기 관리하기 가장 혹독한 나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악기 유저로서 1년 내내 좀 관심을 가지고 악기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여름에는 그냥 악기가 그 습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나무가 작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 나무 이제 작살나 건조해질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학교 동생인데 얘가 이제 마틴 그 디사모 빈티지 모델을 이제 선생님한테 뭐 샀나 받았나 이랬어요.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얘가 어쿠스틱 기타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구나. 그 냅둔 쓰면 차라리 다행인데 한겨울에 차 트렁크에 넣는 거. 아이고 최악의. 네. 그래서 다음날 열어봤더니 그냥 바디가 박살이 박살 나지 진짜. 박살이 나. 와 한겨울에 트렁크 이거는 거의 여러분 거기다가 그 뭘 넣어놔도 죽어요. 기타도 죽은 거야. 한겨울에 트렁크에다가 뭘 넣어놓으면 안 되지. 그냥 가만히나 냅두지. 그렇죠. 진짜. 아 진짜 집안에만 냅뒀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와 이거는 사실 그 기타 연주자들이 트렁크에다가 악기 넣어놓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장시간 넣어놓는 거 진짜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동할 때를 빼놓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장시간 이동해야 된다면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 뒷좌석에다 넣으셔야 돼요. 트렁크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또 맞춰서 기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기타의 수명은 네,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말 좀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까 꼭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했던 ES 모델들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었는데요. 그 탑기어 거의 뭐 최상위 탑기어 중에서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나왔던 ES335 모델. 오늘은 거기에 이제 피겨드 모델입니다. 아, 거기서 약간 가격을 올려서 같은 오리지널 시리즈고요. 그때 389만원, 오늘이 482만원으로 약 100만원 차이 나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상에서도 이 두 개가 한 7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 그 비슷한 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게 83점이 나왔어요. 맞다, 아주 잘 나왔죠. 맞아, 스쿼드가 맞아. 사운드가 32, 3, 4로 커스텀 샵이 아닌 것 중에서는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가성비도 15, 16, 17 그리고 편의성 디자인 다 16, 17, 18 뭐 요 정도에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은총 씨가 이때 사실 되게 잘 줬거든요. 87점이 나왔어요. 은총 씨가 약간 폭주했죠. 선생님 365일 중 335일 치고 싶다. 은총 씨는 꿈의 기타의 꿈 그 자체. 저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렇게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샵 모델들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보면 커스텀샵 모델들하고 이 오리지널 컬렉션의 ES335하고 저희가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사운드가 물론 커스텀샵들이 조금 높기는 한데 32, 3, 4가 이미 커스텀샵급의 네. 점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35, 4, 6 이렇게 받긴 했네요. 좋네요. 근데 가성비가 13, 12, 12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렇죠? 저거 되는 거야. 81.33 나왔고요. 이게 1961 ES335 리이슈. 그 다음에 ES335 사틴 모델 이것도 점수가 80.67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건 모던 컬렉션이었어요. 이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사운드 31, 33 한 요 정도 선에 포진되어 있었고 그래서 80.67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ES335 리이슈 1964 이게 700만원짜리였는데 얘는 사운드가 35, 35, 36 이렇게 나와서 82.33. 제가 아마 제일 좋아했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은총 씨가 이거 85점 주셨단 말이에요. 많이 좋네요. 네. 근데 이거를 87점 주셨으니까 사실 은총 씨는 그냥 기본 ES335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셨죠. 네, 이렇게 최근에 했었던 ES335는 이 정도 선에서 네. 80점대를 확실하게 웃도는 점수를 계속해서 받았었고요. 오늘은 335 피겨드 모델을 할 겁니다. 이 335 피겨드가 오늘 482만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나 뭐 디자인이나 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성비에서는 또 약간 아무래도 네. 뭐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거 오리지널 컬렉션에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60s 체리, 앤틱 내추럴, 아이스드 티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이쁘긴 엄청 이쁘네요. 네, 오늘은 60s 체리입니다. 예뻐요.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5cm, 무게는 3.82kg, 두께는 43에 조감 48 나오고요. 12프레트 뚫레는 81mm입니다. 탑은 3플라이 AA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네, 다 이거죠. 메폼의 스펙이죠.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메폼의 스펙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그린키죠. 네, 그래프텍 너트 43.05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은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리듬 리드 컨트롤은 2볼륨 2톤 토글 스위치 3웨이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죠. 브릿지는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T타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원래 처음에 이제 그 PAF 픽업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그 특허 출원된 픽업이었죠. 네. 1956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던 PAF 픽업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중반에 T탑 픽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깁슨에서 이걸 한 번도 T탑 픽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위에 보빈이 이제 T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그 PAF 픽업을 계승을 하는 픽업이기는 한데 그 보빈의 뭐 두께나 이런 그 약간의 피지컬이 달라가지고 이 코일이 감기는 방식이라든가 사운드 그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T탑 픽업이 이제 PAF를 계승하는 픽업이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다른 기타들에 사용이 되다가 이게 SG 전용 픽업으로 가게 됩니다. T탑이. 그러다가 이제 T탑 픽업을 계승하게 된 게 T타입 픽업.
아, T라고 써 있는 그 T탑을 레플리카한 게 이제 T타입이에요. 그런 사운드를 그... 내겠다. 그래서 이제 PAF 사운드와 T탑 사운드를 이제 계승하는 픽업이 조금 이제 노선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T타입 픽업. 이것은 그 예전에 그 PAF를 계승했던 위에 T탑. 보빈에 T라고 써 있었던 그 픽업의 사운드를 계승하는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T탑 픽업에 대해서도 T타입 픽업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사운드가 뭐 대단히 차이가 나진 않고 네, 어차피 뭐 깁슨 계열의 사운드에서 약간 이게 분화된 그런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튜닝을 보고요. 네. 이지 PAF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쫀득쫀득하네요. 네, 풍성하고 아주 네. 넉넉합니다. 네. 네, 마샬이고요. 좋네. 팬더에다가 몸이 요새 뭐 워낙 좋죠. 네. 그러면 마샬에 대한 마샬 개인을 먼저 할까요? 자, 이건 마샬 개인 선생님. 아, 진짜요? 네. 마샬 개인. 네. 윤종 씨가 요새 선생님 일 잘 시키더라고요. 네. 어우, 좋다 이거. 좋습니다. 넉넉.
그러니까 개인도 아주 뭐 풍성하게 잘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앰비언스 감에다가 그 풍성한 어떤 클린턴 사운드까지 네. 굉장히 인상적이죠. 다른 사운드들 좀 네. 마저 들어볼게요. 마샬 클린에다가 이제 네. 메이킹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시원한 게인톤 잘 나옵니다. 자, 역시나 최근에 우리가 ES-335 기본 모델에다가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모니터였고요. 자, 이건 은총 씨의 또 멋진 시연과 함께 마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ES-335 기본 모델일 때 저희가 선생님은 335일 치고 싶다, 은총 씨는 꿈의 기타 그 자체, 저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게 과연 오늘 그 피겨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현질평이 달라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같은 계열인데 탑과 바디가 그레이드가 다른 고급 목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AA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네, 그래서 요 차이가 과연 점수와 한줄평의 차이가 생길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터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레드락스. 레드락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일단은 저걸로 드리겠습니다. Ain't No Sunshine으로 드리겠습니다. Ain't No Sunshine.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핑크팝 페스티벌인가 아니면 리오락 페스티벌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존 메이어가 딱 335 요렇게 생긴 거 들고 Ain't No Sunshine을 연주하거든요. 아, 네. 그걸 본 거 같아요. 네, 그, 그거 영상 또 보시면서 그 사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아, 갖고 싶다 뭐 이런 기타가 네,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더 상징성에 우리가 좀 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평균이 좀 올랐네 이렇게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기조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드링.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 87점. 어마어마한 335를 너무 좋아해요. 깁슨이 저 때문에 좀 덕을 보죠. 네, 이 기어타입이. 그렇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81.67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피겨드가 아닌 모델이 83이 나왔었는데 점수가 그거보다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 가성비 때문이었는데 은총 씨는 같은 점수가 나온 게 사운드는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내려가서 총점이 똑같고요. 선생님은 오히려 사운드가 하나 낮아졌네요. 네.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가성비는 두 개가 낮아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은총씨가 지금 335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은총씨와 함께한 335 리뷰와 은총씨가 없는 335 리뷰의 평균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우리가 하면 보통 70점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70점대 중후반이 나오는데 네. 은총씨가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80은 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조금 힘을 실어주면 바로 80점대 초중반이 확 나와버리니까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3이 기본 그 ES335에 나왔고요. 오늘은 피겨드는 81.67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59 ES335 리이슈 모델입니다. 요거는 700이에요. 694만 8천원. 요거는 보통 이제 요 가격대가 되면은 80점대 거의 완전 극초반. 극초반. 네, 그게 80이나 뭐 81. 81이나 네. 왜냐면 이게 가성비 때문에 그게 막 83, 4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가 뭐 살펴봤지만 기존에 있었던 모델 중에 제일 점수가 잘 나온 게 그냥 335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617만원짜리 1961 리이슈 같은 경우에 81.33 ES33 리이슈 64가 82.33 이건 잘 나왔네. 이거 잘 나오긴 했네. 하여튼 요 정도 81, 82 요 정도 그렇구나. 선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ES33이기 때문에 김은총 점수바를 좀 받을 것 네.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으로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